얼마 전 뜨거운 논란이 됐던 엉덩이는 몇 개일까 콘텐츠. 댓글을 보니 역대급 난제를 하나 더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빨대 구멍 개수가 몇 개냐는 것. 하하, 크랩은 독자님들의 요청을 놓치지 않지. 그러면 진짜 빨대 구멍은 몇 개일까요? 한계파, 두계파, 심지어는 영계파까지 나뉘는데요. 한계파는 빨대의 구멍은 한 개고 기둥이 긴 거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과 항문도 이어져 있는 한 개의 구멍이냐는 거죠. 두개파는 입에 닿는 이 부분과 음료를 빨아들이는 이 부분을 합쳐 구멍이 두 개라고 주장하죠. 건물에 일직선으로 입구와 출구가 있더라도 각각을 다른 문으로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연계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빨대는 직사각형의 면을 말아놓은 형태로 구멍이 없는 거라는 주장인데요. 이렇게 기둥에 구멍이 나야 빨대에 구멍이 생긴 거고 원래 빨대엔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모두 그럴듯한 주장들인데요. 과연 수학적으로 빨대 구멍은 몇 개일까요? 구멍은 한 개죠. 에? 엄청난 단호박이시다. 빨대가 있으면은 길이 방향으로 쭉 눌러보세요. 결국에는 반지 모양이 생기겠죠. 반지는 누구나 이제 구멍이 하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바로 위상수학의 관점인 건데요.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고요? 에이, 저도 문과생이에요.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위상수학에선 어떤 물체의 모양을 바꿔서 다른 물체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두 물체를 같다고 봅니다. 단, 새로운 구멍을 내거나 찢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선 머그컵과 도넛도 같은 물체로 봅니다. 찰흙으로 된 머그컵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이 머그컵 손잡이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도넛 모양이 되죠? 때문에 머그컵과 도넛은 같은 물체가 되는 겁니다. 보통 도넛은 구멍이 한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적 정의에 비춰볼 때도 도넛은 한 개의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넛 모양을 쭉 늘리면 빨대 모양이 되는데 이 빨대는 도넛과 같은 물체인 셈이니 구멍도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빨대 구멍은 한 개라는데 왜 구멍 논란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언어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논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일상 언어에선 단어의 엄격한 정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곤 하죠. 반면 논리의 세계에서는 일상 언어의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어의 정의를 확실히 합니다. 때문에 언어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구멍의 정의를 일치하지 않는 이상 논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도대체 왜 이런 쓸데기 없는 논쟁을 하나 싶은 분도 계시죠? 재밌잖아요. 서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반박하면서 논리적인 게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혹시 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알아보겠습니다.